리딩 튜터 스타터 2고요. 오늘 섹션 3부터 공부할게요. 자, 여기 소제목 보시면 1 스토리스 우르르 쾅쾅 써져 있고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마음껏 take it out 해요. 그다음 3번은 art 저는 결백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뒤로 넘길게요. 자,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읽어주는 걸 들을 수 있죠? Long ago, the goddess Michaela and the demon Iso were in a contest to fill a glass with dew. 자, 제일 마지막에 with dew라고 나왔는데 이건 메모 먼저 할게요.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 아침이나 새벽에 맺어진 이슬이고 goddess Michaela라고 있는데 goddess는 여거 신이에요. God는 그냥 신이라 그러고 미케일라, 여신 미케일라와 demon Iso. demon은 악마죠. 이거는 옛날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래전에 여신 미케일라와 악마 이소는, 이게 주어죠. 주어가 두 명이에요. were in a contest 하고 to 앞에 한번 끊을게요. to 부정사의 to고요. contest에 있었다 이 말은 contest에 참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회에 참가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대회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세요. freely 채우는 거야. 채우는 컨테스트인데, 뭘 채우냐면, 유리잔을. 유리잔을 뭘로? with 앞에 끊어주시고, with도 어떤 물건 같은 경우면, 뭐뭐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슬로 유리잔을 채우는 대회에 참가했다. 둘이서 겨룬 거예요. Iso went to the forest and collected water from every leaf all night. 두 번째죠. 이소라는 악마죠. 이소는 갔다. went는 고우에 가고라 그랬어. 이소는 숲으로 갔대요. 숲으로 가서 collected. collect가 모으다잖아요.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 모았다. 물을 water 앞에 끊어주시고 모든 잎이에요. 모든 잎으로부터 물을 모았죠. 그게 이슬이죠. 밤새, all night은 밤새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He thought he won. He thought he won. 그는, 이소는 남자니까 히로 받았어요. 그는 생각했다. Thought는 think의 과거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대요. on은 win의 과거예요. 다 과거 이야기니까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But Michaela was faster. Overnight, she spread her shawl outside. But 하지만 미케일라가 faster, 더 빠른이죠. 하지만 미케일라가 더 빨랐다. Overnight도 밤새랑 똑같아요. 밤새. She spread. 그녀는 그녀의 뭐를? 이건 그냥 숄이라고 하는데 어깨에 두르는 숄 있거든요. 약간 작은 이브리를처럼 생각하면 되고, outside는 밖에라고 하시면 되죠. 밖에 그녀의 숄을 펼쳤다. 펼쳐놨다 하시면 돼요. 스프레드의 과거도 똑같이 스프레드거든요. 그래서 펼쳐놨다. Later, she squeezed the dew from it. Later, she squeezed the dew from it. 그 후에 나중에 그녀는 squeeze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짜는 거예요. 빨래 같은 걸 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ed가 붙어서
짰다. 이게 동사. 이슬을 그것으로부터. 그것은 쇼를 말해요. 숄을 펼쳐놨으니까 숄에 이렇게 이슬이 스며들었겠죠? 숄로부터 이슬을 짰다.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죠? As a prize, Michaela won a magic ball. Isil got a powerful axe. As a prize. 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뭐로써도 되고 그냥 뭐뭐로 하셔도 돼요. 상으로, 즉 이긴 거죠. 미케일라는 on a magic ball, 마법의 공을 우승했다도 되지만 이렇게 상품 같은 거를 받았다 하셔도 돼요. 미케일라는 마법의 공을 받았다. 이소는 파워풀, 강력한이죠. 강력한 도끼를 얻었대요. 얻었다. But Iso became jealous. But Iso became jealous. Jealous는 질투 나는 이거거든. 그래서 하지만 Iso는 질투가 났다. Became은 become의 과거고요. 이형식에서 쓰이죠. 뭐뭐 하게 되었다. He chased her and demanded the ball. He chased her and demanded the ball. 그는 그녀를 chased. 쫓아갔죠. 그는 그녀를 쫓아갔고, demand가 뭐 하는 거냐면, 요구하다. 과거니까 요구를 했대. 요구했다. 그 공을. 미케일라가 받은 공 있죠? She said no, and they got into a fight. She said no. 지금 이 A, B, C가 있는 문제는 오른쪽이 풀어야 되는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고, She가 2고, 이게 3이야.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 거고, She said no. 그녀는 no. 안 되라고 얘기를 했고, They got into a fight. Fight 같은 경우는 싸움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싸움을 시작했다 하시면 돼요. 싸움을 시작했다. Michaela tossed her ball, and it created the first lightning. 미케일라 토스트. 토스트는 던졌다요. ED가 붙었으니까 과거. 던졌다. 미케일라는 그녀의 공을 던졌다. 주어 동사 여기서 끝났고, 그것은 created, 만들어냈다 또는 창조했다. First, 첫 번째 번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번개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전설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셔도 되고, 여기서 제일 어울리는 건 최초의. 최초의 번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초의 번개가 이때 나왔다 이거고. Iso threw his axe through a cloud. He threw his axe through a cloud. 앞에 끊어주시고, through. 이소는 던졌어. 이것도 던지다죠? 던졌다. 얘도 던진 거예요. 그의 axe. 도끼를 어디로 던졌냐면, 구름을, 뭐, 통해서 해도 되고, 구름 사이로. 사이로도 괜찮아요. 구름 사이로 도끼를 던졌어. It cut the cloud. This created the first thunder. It cut the cloud. 그것은 자른 거죠, 구름을. 여기서 구름을 자를랐다는 조금 덜 어울려서 구름을 갈랐다. 가운데를 갈랐다 할 때, 갈랐다 써주시고, 이것이 주어죠?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얘도 첫 번째야. 첫 번째, thunder는 뭐죠? 천둥이죠. 미케일라는 번개를 만들어냈고, 이소가, 아이고, 총기라고 썼네. 천둥입니다, 천둥. Iso is still chasing Michaela in the skies. Iso is still. 아직도죠. 또는 여전히. Iso는 아직도
is chasing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쫓아다니는 중이다 또는 쫓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동사예요. 미케일라를 어디에서? 하늘에서 아직도 쫓고 있습니다. They fight here and there and create lightning and thunder. 아, 그들은 싸운다. 여기서 fight는 동사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고 here and there는 같이 통째로 외워주는 게 좋은데 여기저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저기서 그들은 여기저기서 싸우고 created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동사예요. lightning과 thunder 번개와 천둥을 번개와 천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번개와 천둥이 왜 일어나는 거지? 하는데 뭐 과학적으로 당연히 어떤 말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